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오기철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특별한 이슈가 없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시장 대응하시기보다도 차분하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목할 이슈로는 중국의 왕 외교부장이 일단 방한한다는 소식인데요. 14일, 15일, 1박 2일 기준 일정으로 약 10개월 만에 일단 방한하게 되겠고 5개월 만에 이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한미일 북핵 수석 회담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가지는 그런 시사점과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서 과거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된 논의와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논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한한역에 대한 해제 기대감 등이 일단 일정 부분 시장의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 회담을 통해서 일단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 동력을 이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노기석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제 전일 방위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진크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일단은 떠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남북한 관련된 대북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 관련해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7월이죠. 남북한 통신선이 연결되면서 대북 조정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방한 이슈가 이제 밝혀질 때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한 반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점 볼 때 대북 관련주들은 인도적 지원,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주들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경남 농업비로 관련 주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개성 지역 독점 사업을 보유한 현대 아산의 주주, 주주이고 일단 아한테 같은 경우는 그것은 관광지구 및 골프 및 온천에 보유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중국 관련 주는 엔터 게임 임플란트 관련 주인데 위메이트 그리고 엔터 JYF 엔터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관심 좀 모으러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